주말만 되면 실시간 검색어 등장. 깨질까봐 온 국민이 걱정하는 그것,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나는 탄핵안이야. 대통령 탄핵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지. 지금은 중간 도착지인 국회에 도착했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만 찬성하면 다음 도착지로 넘어갈 수 있어. 지금까지 찬성 뜻을 밝힌 사람은 171명, 29명이 부족한 상태야. 근데 오늘 밤 안에는 내 운명을 알 수 있대. 이번 정기 국회 본회의는 오늘까지만 열리거든. 만약 내가 다음 도착지로 가게 되면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그 역할을 대신한대. 두 번째 도착지는 헌법재판소야. 여기 사는 재판관은 총 9명인데 그중에 6명, 그러니까 3분의 2만 찬성하면 돼. 재판관들이 길게는 180일까지 고민할 수 있어서 내년 6월이나 돼야 끝난대. 이게 끝이 아니야. 관련된 사람들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반년에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결정할 수도 있대. 아니 그러다가 재판관들이 결정하기 전에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어떻게 되냐고? 사실 국회법에는 징계 절차를 밟는 공무원은 사직할 수 없다고 돼 있대. 이 법을 적용시켜서 맘대로 하야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 근데 문제는 이 법이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다는 거야. 만약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재판관들은 굳이 날 보내주지 않을 거야. 내가 무사히 끝에 도착하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돼.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경호나 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비서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대. 하지만 만에 하나 내가 도착하지 못하면 탄핵의 꿈은 깨지는 거야. 그래도 아마 날 원하는 촛불은 더 커지겠지? 국정조사와 특검이 남은 의혹을 조사할 거고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서 새 탄핵안이 나올 수도 있어. 정치권도 난리가 날 거야. 탄핵안이 박살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두고 비박계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야당이기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겠지?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될 거야! 야! 중간 도착지인 국회를 통과하는 시각, 오늘 오후 3시. 내 운명은 어떻게 될까?